우리 정치권은 또 의견이 안 맞습니다. 내일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다가 긴급현안 질의를 할 거냐 말 거냐 때문에 본회의를 여는 것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더러 남북 공동조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여기에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정말 계시는지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긴급 현안 질의 개최 등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격려 방문에 나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정은이 사과한다는 형식의 전문 하나를 보고 여권이 거기에 감격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취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 시위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대북 규탄 결의안부터 먼저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현안 질의는 향후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으로도 충분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규탄 결의안을 먼저 채택을 하고 그 이해 문제는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당에서 현안 질의가 없는 가운데 결의안을 안 하겠다라고 통보가 와서 민주당은 또 대북 규탄 결의안에 남북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했는데 이낙연 대표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이견으로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야는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